아시다시피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민망스럽네요. 식은땀이 줄줄 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목소리는 비록 같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저를 위해서 장소에 오셔가지고 그 먼 길을 응원해 주시려고 진짜 이틀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고전해 주신 우리 회원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여러분들의 이틀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여친다고 그랬어? 에? 누가? 내가 여친 준다고 그랬다고? 언제? 장소에서 그랬어요 내가? 뽀드리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겠지. 뽀드리가 얘기했겠지. 장소에는 뽀드리가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오. 난 기억이 안 나. 나는 모릅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요즘 뭐 다 정치권도 다 이러면 뭐 그냥 넘어가더만. 난 모릅니다. 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거 나 통하더만 뭐.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고소하시오. 그러면 또 병원에 가 누워있으면 그만 풀려나더만.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뭐 식도만 뭐 그지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몸이 10개라도 무장을 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다고.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뭘 그렇게 바리바리 살아가고 있어. 이거 정말 오빠. 정말 오빠. 글씨 읽어보래. 내 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야. 이거 물이 이거 부담 갖지 말라고요. 물입니까? 우리 단장님 단장님 거 우리 단장님 거 왜 단장님은 왜 자주 없어요? 거기 있어? 그 안에 있잖아. 그 자식 거기 있으니까. 뽕! 뽕이야. 이거 뽕 맞는 뽕. 뽕 맞고 뽕 맞으라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밥? 와인?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잠이야, 잠. 그 자는 게, 그게. 언니 성격 좀 변태였다. 어떻게 저런 걸 갖다지. 야, 니 앞에다 그거 달고 다녀라. 앞에다 그거 달고 다녀.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 관계로다가 맨날
아유, 쟤는 목소리가 또 저러냐 하면서. 근데 아, 정말 원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돈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 하는 바람에 목이 이렇게 갔는데, 자, 목 조절해가지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맑은 목소리로 자,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쉬려고 했는데 일요일이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아이고 어머니 무슨 돈이 있다고 연락 주세요. 어머니 할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직접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래된,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 불과 1년 뭐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2년, 3년 저희와 함께 쭉 같이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들, 이런 거 친구구나. 아우, 또 있어. 아우, 고마워. 아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우리 꾸러기 팀이라는 이 팀을 이룰 때 세 명이 같이 했습니다. 세 명이. 그게 바로 저와 춘상 단장님하고 우리 들레, 민들레라고 셋이서 같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하고 탑차 하나 타고 거기서 셋이 다니면서 그거에서 안에서 노래도 연습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자, 그러다가 우리 들레가 이제 인기가 좀 있어졌어요. 이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이제 좀 대가리가 컸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를 배신하고 그리고 직구석을 나가서 이제 거시기에 높은 데를 더 나르려고 꿈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래서 떠났었습니다. 떠났다가 제가 봤어요. 2년 동안 처음에는 좀 그래도 잘 나갑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개교생이 시작되더라고요. 개교생이 계속 시작되고 그래도 이쁜 게 다른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은 나가서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래도 들레는 때마다 생일 때마다 스승의 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항상 문자로 인사를 하고 항상 저한테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있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들레랑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 들레 형편도 알게 됐고 그 라이브 카페 아시죠? 성남에서 했었던 거 그 쪽가락 망해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야 다시 겨 들어와라. 다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해라. 이제는 가수가 아닌 이제 각설이로 너는 2년을 시간을 허비했다. 2년을 여기서 우리와 함께 했다면 너는 지금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비록 내 밑에지만 경제적으로나 뭐나 엄청 많이 너는 2년이란 세월을 허비를 했다. 그러니까 3년 허비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서 다 포기하고 와라. 그래서 다시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우리 들레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어제 그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잤다고 겁이 있어서. 왜냐면 팬들이 솔직히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레를 데리고 나가셨던 분들이 들레를 막 키워준다고 막 해서 들레도 이제 부러웠던 거지.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아 나도 나가면 보드라기처럼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 함께 갔는데 하고 제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데리고 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들레 인생은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하고 이제 들레가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하고 이제는 가수가 아닌 각설이로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가수의 그런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정말 품바로서
예, 분바로서 1인자가 되라는 그런 꿈을 안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긴장을 해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지금 가슴이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한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정말 제 일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 왜? 정말 저희한테 다가올 때는 정말 목숨과 같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등 돌리면 이거는 저희를 정말 말로써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무섭습니다. 팬들이라는 분들이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근데 저희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노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사소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나가서 저희에게 상처를 주고 뭐 공연하다 보면 저도 상처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저 하나를 상대하지만 저는 수만 명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버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이해해 주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수만 명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정말 옛날 생각도 나고 둘레도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네, 기분 좋게 이제는 그래서 전파리 오라버니와 저거의 뚜엣꽃은 이제 없을 겁니다. 시그라 나보다 노래 더 잘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가 밀렸습니다. 밀려서 전파리 오라버니하고 이제 딜레가 뚜엣꽃을 많이 할 거고 까꿍이하고 이제 춘산 반장하고 뚜엣으로 또 많이 할 겁니다. 나는 누구랑 하냐? 아유 깝깝해. 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혼자 할라요. 혼자 합니다. 그렇지 하도록 합니다. 자, 아무튼 자, 신청하신 노래 자, 미운 사람 오늘 집에서 갑시다.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원래 정치도 그렇고 다 보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인물을 썩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은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끄러기 팀도 단장으로서 너무 오래 헤쳐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는 끄러기 팀 전체가 답니다. 다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단장 저도 될 수가 있어요. 정파리구라 보니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각자 한 명씩 나와서 단장이 되면은 공약을 하잖아. 정치인들도 보면 공약을 하잖아. 뭘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각자 공약을 걸고 거기에 합당해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단장을 4년 5년 헤쳐먹더니 너무나 갑질을 해대고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식구들을 너무 갈세를 하고 구박을 하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뽑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 한 명씩 나와서 공약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투표를 할 겁니다. 투표를 해서 이제 뽑힌 사람이 꾸러기 팀의 새로운 단장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죠? 여기 북한도 아니고 수구랑 맨날 단장이 똑같으라는 법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약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누구요? 첫 번째 나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끄러기 팀의 멤버 초창 멤버 1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끄러기 팀에 제가 빠지면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단장이 안 된다 이 팀을 나가버릴 겁니다. 공약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되네. 잘 들으시오. 나를 단장으로 뽑아주면 나는 이 팀을 나갈 것이오. 이거면 끝입니다. 제 공약은 이겁니다. 자, 다음 누구세요? 접니다. 저분이 접하리구나. 기호 2번! 저는 공약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꾸러기 팀의 단장이 된다면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그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수원에 있는 CGV 점장을 만나서 영화관에 있는 모든 스크린 의자 완전히 개방을 시키고 48만원 성당이 되는 의자를 각 배치시켜서 여러분이 우리가 꼴보기 싫은 놈이 나온다 스위치 누르고 돌아가서 저쪽을 쳐다보게끔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사람 기호 2번 박수 하자. 다음 기호 3번 무인기 나가. 1번 나 버들이 그 단장이 뭐라고. 지금 이네들이 말한 것은 모두 허황된 겁니다. 어디 공약을 발표하라 그랬더니 이번에 협박을 하는 겁니다. 우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공약을 발표하라 그랬지 어찌 아무리 머리에 든 것이 없다고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 가능합니까? 현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기호 2번으로 나오신 우리 전파리님 참 잘합니다. 어디 CGV 의자를 갖다가 갈 수가 있겠어요? 모함입니다. 모든 공약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함. 물론 그동안 4년 동안 제가 단장을 맡으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네들의 모략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또다시 재선에 당첨이 되면, 당선이 되면 저는 현실에 가능한 우리 일단 우리 식구들 8명의 식구들 명의로 일단 타워 팰리스 한 대씩을 예, 한 대씩을 일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 연습장이 사실상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선에 당선이 되면 잠실 실내 체육관을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공연 연습도 하고 공연장에 다니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인 헬기를 한 대씩 사업을 해서 편안하게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러지 마세요. 더 모함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 준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자 4번 우리 무림이 기호 4번 무소속 무림입니다. 오바가만 지신다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 5번 강판이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쌓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현 단장님이 재당선됐듯이 잘릴지도 모르니까 후보 단일화로 저는 후보 단일화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단일화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후보 단일화 선언합니다. 너는 준남 단장 죽어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쪽으로 표를 준다는 얘기 아니야? 알 수가 없죠. 아 그래? 예. 어, 알았어. 예. 자 다음 자 6번 까꿍이. 기호 6번 까꿍이 그냥 나왔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북풍 꿈이 있어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지만 아직 소속이 무소속이라 그래도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어야지 투표 적은 가짜 가짜 적은 선거위원장 뽑아야죠. 아 선거위원장 한 분. 예. 선거위원장 저기 선거위원장 한 분 한 분 우리 우르라 일코라님 제일 정말 올바르게 사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왜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로 전혀 친분이 없고 가장 연로하신 저는 이분을 선거 관리위원장님으로 좀 수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각자 접어 각자 접어 각자 여보세요. 저 투표소로 들어가세요. 선거관리위원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말씀 하시다. 예, 농구적으로 보고 있답니다. 예. 이제 한 곳에 들어가서 저기 거시겠시오. 열심히 잘 적으시오. 나 나가버린다니까. 나 이 틈에서 나간다고. 안 되면 그러니까 잘 적으시오. 나 나가서 한번 개구생들 해보시오. 나 분명히 얘기해서 만약에 이 순간 투표에서 떨어진다 저는 마이크 내려놓고 보따리 사서 갈 겁니다. 적어보시오. 다 적었어? 투표 다 했어요? 그 정말로 새로운 꾸러기로 새로운 정말 분위기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단장 그런 단장님으로 솔직히 뽑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엄마? 저는 당선이 안 되면 여기서 목매달아 죽어버린다. 이름! 이름? 이 춘삼이! 아, 춘삼이! 춘삼이 한 표! 네, 나는 정팔이! 아, 정팔이! 이거 분명히 정팔이라고 적은 거야, 이거 분명히. 자기가 자기를 적은 거야, 분명히. 광팔이! 다 죽는 거 지나서 먹구만! 딱 보니까. 그 반이라를 외치셨던 분이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 버들이! 버들이! 야, 나 솔직히 내 거 내가 잡았어. 무림이 닭이 크거든. 지금도 또 적었구나. 민들레? 어, 민들레. 개 같은 애는 좋은 지 얼마 안 돼갖고 힘내고 지랄이네, 그냥. 지금 지가 적고 지랄해. 이거 봐봐봐. 그러면은 각자 이름을 각자로 적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깍둥이가 춘삼이를 누려줬다는 얘기네? 어? 야, 이 개같은 년아! 너는 이제 끝이여. 너 잘 가, 년아. 성공하세요. 그럼, 저기, 올라와 보세요. 네, 인정할 거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표 나왔으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는데, 저희에게 전용 헬기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타워 팰리스 하나씩 해주신다고 그랬죠? 네, 드립니다. 네. 야, 장신경 행장에서 이거 해주신다고 그랬죠? 아, 다 해드릴 겁니다. 네. 언제 해줄 겁니까? 언제까지 해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해줄 겁니다. 읽어주세요. 해줄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준다고요. 이거 언제까지? 언제까지란 말 안 했어요. 해드립니다. 제가 말한 거 제가 책임집니다. 경제적인 결과를 경험이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우리 꾸러기 팀이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단장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안 승세해서 이따가 내려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거냐고. 그 단장한테 말 대꾸 하는 거 아니야. 야, 저퍼를 보니 바로 절로 돌아서네. 야, 진짜. 뭐 회전운전을 해준다는 등 어쩐다는 등 자기 이름 써놓고서 야 저렇게 바로 변하네. 야 까꿍아이냐. 넌 뒤졌어. 나는 너만큼은 내 이름 적을 줄 알았어. 너하고 들래 너희 둘은 내 이름 적을 줄 알았어. 어? 나는 믿고 있었어. 근데 마풍이 좀 쉬었다 와. 마풍이한테 옆 못 쓸게 해. 마풍이 옆 손에 콩가루 묻어있다 다 죽는 날이다. 너네 둘이 이따 내 방에 와. 오늘 밤새도록 잠 못 잤잖아. 내일 너 시뻘게 갖고 나올 줄 알아. 알았어? 그래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나를 찍어줄 줄 알았다. 근데 언니, 단장님은 춘삼 오빠인데 왜 언니가 큰소리 치냐고? 일이 나오세요, 이제. 왜 춘삼 단장인데 왜 내가 큰소리 치냐고? 왜 그러냐고?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웃으면서 한 번씩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춘삼이 남성만한 대국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 팀에는 정말 뒤에서 음악만 보는 것 같지만 이 회전력이 대단합니다. 이 공연 이 행사 하나 잡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 팀장님들이 한 번에 일을 한꺼번에 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장수로 갔다 온 이유가 이분이 일이 더블되는 바람에 그래갖고 장수 이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만 갔다 온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거를 또 팀장님들께서는 서운해 생각해. 야 순삼이 많이 컸다. 좀 일이 있다고 이렇게 못해주는 상황은 생각은 못하고 그거를 유도리 있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일 잡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일 나는 진짜 뭘 공연만 하면 돼. 여기서 그냥 신나게 공연만 하면 되지만 뒤에서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게 제일 무겁습니다. 원래 회장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추천 단장님한테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고 근데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단장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4년 동안에 3번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습니다. 왜? 저 째진 것들이 다 배신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죠. 자, 제가 자리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자! 노래 할 맛도 안 나고
아, ESB 하나 하고 나오면 나머지는 공연비. 아유, 세상에. 저는 USB 하나 드려, USB 하나. 씨발, USB도 밖에 없구만, 뭐, 윤경원이 하고, 짱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자,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아, 그건 아니다. 아이, 그게 민망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